저희 곡 선배님이 정해오셨어요. 조용필 선배님의 꿈. 꿈 가사를 보면 또 저희 팀 멤버들 정훈이, 성훈이, 여진이, 또 저 또 모두 우리의 얘긴 것도 같고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추천을 했습니다. 그걸 일주일 안에 해야 되긴 한데 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나도요. 사실 노래 자체는 몰랐기 때문에 곡에 대한 좀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앞서서 고민이 되긴 했어요. 유니파이브가 다섯 번의 경연을 했잖아요. 근데 네 번 다 선배님 의견 없이 경연을 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선배님도 좋아하지 않으셨고 항상 무대에서 좀 어두운 것만 많이 비쳤잖아요.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. 선배님 또 나름 뭐 무대 컨셉, 전체적인 분위기, 의상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오셨더라고요. 한 번도 내가 이렇게 무슨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나는 너희들 의견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에 이렇게 내가 맞춰주는 입장이었는데 한 번은 내가 이런 의견을 내가지고 나를 믿고 한번 따라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나는 자신 있거든. 그러니까 한번 나 한 번만 믿어주고. 그래서 내가 꼴찌하면은 내가 떨어질게. 아 진짜 여기서 공약할게. 내가 여기서 탈락하는 걸로. 내가 내는 의견이잖아. 선배님 떨어지면 저희 어떻게? 아니야. 근데 내가 책임져야 돼. 내가 책임져. 안 그래도 소라 떨어질 때도 내가 너무 책임감이 때문에 내가 시달렸는데 선배로서 내가 그거를 책임을 못 졌다는 거에 대해서 난 되게 그랬거든. 그래서 난 소라한테 얼굴도 못 보겠어.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해가지고 만약에 꼴찌하면 내가 책임질 수 있게끔 나도 그만큼 열심히 할 테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. 그렇다고 나 탈락시키려고 일부러 막 중간에 일부러 연습 안 나가고 가다 그러면 안 된다. 매주 하위권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위기의 유닛바이브.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이번 경연에 모든 걸 준비한 손성우는 과연 힘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? 각자 다른 색깔의 보컬들이 이 뭉친 팀이죠. 유닛5입니다. 나와주세요. 저기 저
Yeah, back to the source, huh?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. Yeah, just follow your heart, Unified. 아, 네, 유니파이브 여러분들. 잘 찾으신 것 같아요. 좀, 그분이 오신 건가요? 그분이 오신 건가요? 이렇게 딱 색깔이 하나처럼 딱 느껴졌네요. 그간에는 굉장히 막 보여주고 싶은 거는 많았는데, 산만하다 못해 좀 제가 전에 혹평도 했었는데, 오늘 무대에서는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. 네. 그리고 특히 손승훈 씨의 목소리에서 예전 그 느낌을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네, 잘하셨다는 네,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저는 신성훈 씨가 네.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는지 오늘 알게 됐어요. 오늘 굉장히 이 곡하고 잘 어울렸고 역대 유니파이브 공연 중에 최고였던 것 같고요. 손성훈 씨가 이제 좀 주눅이 든 모습에서 벗어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손성훈 씨 돌아와서 반갑습니다. 신성훈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? 아니요. 근데 눈에 너무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러지? 아니 왜 그래? 분위기가 우리 쪽은 화기애애한데 이성훈 씨 혼자만 왜 무슨 일이 있는데? 아, 저희가 그동안 되게 힘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얘기 들을 때가 너무 감사했어요. 아니 오늘 원래 박근태 씨가 이렇게 좋은 평은 좀 이렇게 좀 아끼시는 편인데 오늘 평도 굉장히 좋게 해주신 것 같아요. 한마디로 예, 짜시죠. 예, 네? 심사위원분 중에서 가장 포커페이스시고요. 그렇죠, 짜죠. 표정없기로 유명하십니다.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해야죠. 어, 그러니까 오늘 아주 그냥 굉장히 잘했어요. 그리고 네, 순호 형님. 왜 제가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감독을 받고 오세요? 너무 좋았는데 정말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,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한마디를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. 서로 각자 리듬을 타시고 뭐 자리도 잡으셨는데 너무 안 맞아서 한 분은 왼쪽 오른쪽 하시는데 저 다른 분은 옆에서 오른쪽 왼쪽 하시고 계시고 그런 점들이 너무 아쉬워서 그런 거 살짝 맞췄으면 얼마나 더 완벽했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. 아, 정말 아 예 아 미안해요. 그럼 유니파이브의 꿈 점수 보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